Yeah. I've been to New York. Oh, really? Wow. New York's so beautiful. 왜? 와, 자, 말씀드릴게요.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문장을 보면 깜짝 놀래요. I have been to New York. 나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현재 완료라 그러거든요. 이건 한국 사람들 중에 제대로 쓰는 분이 없어요, 진짜로. 왜냐면 한국말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표현해버리잖아요.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버벅거리지 않고 그냥 확 뱉어버렸어요. I have been to New York. 이렇게. 이 진짜 이거는 배운 사람이에요. 진짜 공부를 한 거예요, 이거는. 그리고 공부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한 거예요. 밑에는 New York is so beautiful. 근데 이제 is를 빼먹으셨어요. 한국 사람들 비동사 많이 빼먹는다 말씀드렸죠. 그래도 지금 여태까지 한 분들 중에는 가장 영어가 정확하게 문장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.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뱉기가 쉽지가 않아요.